안녕하십니까.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고발인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고발하게 된 이유는 통일대교를 지난 2월 말에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점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거기서 점거하고 집회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6명은 김성태, 김무성, 장재원, 전희경, 주광덕, 함진규 의원입니다. 이들이 통일대교를 점거를 해서 통행을 방해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초래해서 국가적으로도 민생적으로도 커다란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이 듭니다.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시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 의법조치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이 고발장 내용입니다. 지금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국회의원들을 뭐 소환 통보했다거나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민단체나 노동단체에서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아마 구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건설노동조합의 이원장은 구속까지 시켰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역 없이 법을 어겼으면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봐주고 국회의원이 법 앞에 예외가 되거나 군림해서는 안 된다. 성역 없이 만인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법정이고 또 법정신이다.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의원들을 소환 조사해서 일반 시민들이 이 법에 대해서 대우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그렇게 법 정의를 명확히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서 이들도 법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미로 오늘 고발인 조사에 임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